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적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그들의 결정적인 질문에 미천이 떨어졌는지 예수님 편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이 질문도 있는데 이 질문은 생각해 봤느냐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거 혹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의 절반이죠. 나머지 진실은 뭐냐면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은 발등상을 발판이라고 다시 번역했는데 신약에 인용하는 부분은 안 바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이제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 묶어 두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말씀하셨다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내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수수께끼.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못하죠. 예,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이 질문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어보시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다 피하고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온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그냥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지혜, 온전함, 카리스마를 가져야 하죠. 마치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냐면 진실하고 또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 또 학자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세주라 그렇게 부른다. 그죠? 한국 축구를 월드컵 16강에 올려놓을 사람을 한국 축구의 메시아라고 부르겠다. 그런 거죠.
메시아예요? 아니죠. 네. 메시아적인 거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런 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어떻게 축구 감독이 메시아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죠. 한국 축구를 더 이상 월드컵 예선에서 끝나지 않고 본선에서 16강 이상 올라가니까 그는 메시아죠. 일찍 이런 사람은 없었죠. 한국 대통령 중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감옥도 가지 않고 예.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뭘 기대하죠? 한국 사람들이? 예.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를 더 기대하는지 대통령에게. 몇 개 더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국 정치의 메시아라고 부르겠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상은 기대 안 해요. 왜? 아, 육신의 혈통에서 난 사람한테 뭘 더 기대해요? 하나님에게 받은 권능, 뭐 좀 있으면 좋아요. 기적도 좀 하면 좋아. 뭐 옛날에 유리 깰라, 뭐 스푼 이렇게 보면 스푼 휘고 그랬는데, 뭐, 그보다는 조금 나으면 좋아요. 뭐 안수하고 자꾸 기도하니까 병도 좀 낫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자기도 죽어. 아, 인간인데 뭘. 우리는 그 이상 기대하지 않아. 예. 그래서 자기도 죽긴 죽어. 그지만 하나님한테 조금 권능을 받았으니까 안수 기도하면 조금 병이 나. 예.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지혜도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 돼. 아니면 곧 죽어도 메시아인데, 명색이 메시아하고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 이상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저나 여러분 정도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정도까지. 근데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메시아를 향해서 자기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편 110편을 인용했냐면 이해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과 옥조처럼 신봉하는 게 구약성경과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할 적에 그 시와 찬송과 그것은 시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성경이 묶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복음의 말씀이 아직 책으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지 예, 영에서 영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당시에는 예,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읽는 시편에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삼강오륜이 물구나무를 서고 그렇죠? 네 자손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표현이냐? 너희들은 메시아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영적인 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38절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에서 역사적으로 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는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서는 젊은 것도 늙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판만 있는 거죠. 원판만. 그죠? C.S. 루이스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늙은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죠. 예,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투명한 형체, 그런 면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또렷한, 마치 어제도 천국 한성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어머니 가장 예쁘고 환하고 기쁘게 웃는 그 모습을 기억하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론 마지막에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꿈에 나타나고 할 적에 환하게 웃는 예쁠 때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여러 개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거기에 밝고 환하고 고운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곱고 온전한 모습이 천국에서 회복되는 모습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시아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한 줄기에서 나시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살아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시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뭐 백인과 황인종 사이 어딘가에 스칼라로 보자면요, 색깔 스칼라로 보자면 뭐 하얗다 아주 하얗다 아니야, 노랗다 아주 노랗다, 뭐 약간 뭐 노르검으스레하다, 뭐 그죠? 이 피부빛깔 스칼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죠. 제가 주일에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하나님과 돈을 대비시키고 하나님과 집 문제를 대비시키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영적인 나의 아버지이자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하나님은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거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디다가 대비시키냐면 가이사에게 대비시키는 건 스케일이 큰 거고요. 큐티를 하면서 점점 우리가 생각이 섬세해지면 나중에는 뭐와 대비시키겠어요? 정수기가 고장나면 정수기 고장난 문제하고도 하나님하고 대비시켜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사는데 되는 일이 없나 몰라. 정수기까지 고장나고 난리야, 이놈에게. 하나님, 저는 되게 복이 없죠? 저는요, 복이 없어요. 정수기도 말을 안 들어. 정수기는 그 김정숙 할 때 정수기가 아니고 물 정수기.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정수기만 고장나도, 아니면 뭐 은행 갔는데 은행 문 닫을 때 가지고 제때 돈을 못 찾아도 속이 상해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까요? 예? 인생은 타이밍인데 성경 보니까 타이밍만 잘 맞더만 나는 왜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견주니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믿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상식 세계 속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있다 치고 믿는다 치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나라는 빼앗겼고 찾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찾아주세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거와 대비시켜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기는 싫어. 네.
근데 자기들은 로마 황제가 주조한 돈을 또 써. 그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보장하는 신용을 누려. 그지만 주기는 싫어. 그 주기 싫은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에게는 그럴 수 없다야.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현실 안에서만 움직여.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그런데 그리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교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아.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그 틀을 넘어가서 만민을 향해 가요. 그죠? 그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에 맞게 룰을 만들어 놓은 회당 종교가 아니라 생명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걸려. 그죠? 우리가 다 정해놨는데 이게 와가지고 자꾸 깨.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똑바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죠? 뭐 그리고 죽은 자가 잠깐 살아나고 또 뭐 오병이요. 유리 깰라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유물론적 종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도님들에게는 야, 좀 심하게 표현하는 거야. 유물론. 근데 사실은 그런 거죠.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 외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교도 결국은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유물론적인 종교죠. 버스만 놓쳐도 신앙이 시험이 들어. 그죠? 네.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런 광야에다가 버려두시나요? 표현은 멋지게 하지만 속은 생각은 결국은 그거야. 버스 놓쳤다 이거야. 내 인생의 기회가 놓쳤는데 놓친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놓친 기차는 다시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야 이것들아. 어? Did you know? 뭘 알겠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것들아. 너 아무개 교회 다녀? 그래 인마 열심히 다녀. 근데 교회 다니지만 제대로 살아야 돼 너.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고. 보이는 거. 또 한 번 오는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하나님에게 몰라. 나는 천불당이야. 부처님, 천주님, 하나님 다 뭐든지 얻어 걸리는 대로 괜찮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야 이것들아.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에 최고의 선지자를 섬기는 그들이 결국 그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자기들 중에 신비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들의 모든 가치를 두는. 예수님이 서른 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메신저가 되는 것.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 되지를 않았거늘 너는 누구냐 그런 거죠. 네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거늘 네, 메시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 아니라 뭐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는다. 바리새인 아니라 뭐 구약성경의 전문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성경의 몇 구절 빼고는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유대교에는 부활 사상이
발전하지 않아요. 부활 세상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음부로 갔다가 어떻게 올리우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가면서 보이는 것 안에만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적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고 입시 때 기도하고 취직할 때 기도하고 그죠? 연말 연초에 기도하고 성탄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연말에는 성경 구절 뽑고 그러지만 사실은 믿지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물질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던 게 터졌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메마른 땅으로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예. 물 안 나오다가 물 나오는 것이 그게 구원은 아니죠. 양식이 떨어졌는데 만나를 주시는 것 그것만이 구원은 아니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 죽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죠. 비록 우리가 일정한 짧은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할루지나치온이죠. 네.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야. 너무 사랑하고 이별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죽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고 그냥 우리가 믿는 거야. 사실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좀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잠깐 위로는 받아. 그러나 모든 세상의 질서는 그 마음과 그 눈 가지고 봐가지고는 될 리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마음은 홍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만 돈 몇 푼이라도 내가 어딘가 찔러놨어야 위로가 될 텐데. 그리고 입으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극락왕생하고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뒤로는 돈을 세는 거예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는 과거가 치유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뭐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광야이고 뭐 진흙탕이고 그게 별 차이가 없어. 그렇죠? 네. 심지어 질병에 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도 마음이 평안해.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고 이게 마지막 눈을 뜨는 거라면 내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불안할까? 감기만 걸려도 불안했는데 그래서 엄청 불안하고 있었는데 마취 주사 바늘 들어가고 깨보니까 뭐 혼수 상태에 얼마 동안 있었다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왜 그럴까요? 왜? 예.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원수를 발등상에 묶어서 밑에다 놓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 구주는 바로 그런 분인 거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구주와 너희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을 때 너희가 같이 죽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너희가 나와 연합해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종교가 그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독립하면 자기들은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로마 독립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죠? 로마 황제에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글라디에이터로 혹은 그냥 맹수의 밥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로마를 쳐부수거나 로마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애굽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해 아래 풀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풍과 같은 인생이 지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현실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귀하죠. 그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쉬는 게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것뿐이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피부의 연기도 빠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뿐이죠. 사람은 멀어져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일 뿐이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에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고 배가 오지 않고 타이밍이 끊기고 돈이 떨어지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오지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 형편무인지경으로 고생하고 칠나게 얻어맞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한국 사람은 뭐 어떻게 살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신 분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 한국 사람들이 나은 거 딱 하나 있죠. 예. 아파트 오르는 데다가 좀 사놔가지고 해 지나고 돈 좀 됐다 그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우린 해외 살면서 맨날 새집에서 살고 그죠? 융자 얻어서 집 하나 사고 그게 다 전부인데 한국 가니까 어떻게 해놓으니까 그냥 1년에 10억도 오르고 15억도 오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빼앗긴 마음이 생긴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잘된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정도겠죠. 물론 다른 리그에 사는 사람은 조물주, 건물주도 있겠지만 네. 아파트 한 채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이 많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몸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 우리가 그걸 잊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죠. 예,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맛본 진리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예, 과거와 미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랑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금식하고 배옷을 입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슬픈 얼굴 짓지 마세요. 옛날 가수 송창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네. 슬픈 얼굴 짓지 말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바울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정말로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신경통에, 허리 디스크에, 또 뭐 있어요? 그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도 외투도 가지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내가 순교당하기 전에 네가 와서 얼굴을 보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육신의 정도 있고 또 우리의 물론 연약함을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제가 출장 갈 때 멀리 차 타고 가면 꼭 기도 제목 내놔라, 기도 제목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것들아,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가 다르냐고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보이는 게 전부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갖다 상정해놓고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마다 그놈의 하나님 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유전무죄 탓하면서, 예, 도둑질하는 죄수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내어주며 기뻐하고요.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님 닮아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이신 주님을, 그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사르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고 계시니까 나의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느냐이다.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의 날짜로 세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수가 되셨을 때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즐겁게 나이를 먹자. 50이나 60에 쓰신 게 아니고요. 만 88세 때 그 얘기를 쓰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이를 먹자. 하나님 선정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침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쓰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준비하려고 긁어 모아놓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이벤트를 만들고 주님 안에서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예, 오늘은 새벽기도 하는데 눈이 내렸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예, 그 멋진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전에 우리가 크롬베역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드릴 때요, 방음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찬송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깼던
예. 그래서 코레아노들이 아침마다 음악회 한다고. 예. 예. 뭐 싫어하는 할아버지들도 계셨지만 좋아하는 할머니들도 아침잠도 없는데. 예. 아침잠도 없는데 발코니에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두운 데도 서 있어 가지고. 어, 그랬더니 그 너희들은 아침에 콘서트 하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냥 안다크트 드리는 거라고. 어떤 할아버지는 예배당 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앉아있대요. 역시 크롬베어 기점 수준이 돼요. 시발바하고 좀 달라, 그죠? 크롬베어 수준이.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 오는 거죠. 어. 프리토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꽃을 하나 놓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없이 그 앞에 벤치에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이죠. 예, 하늘의 위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이 필요한 인생인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막 바쁘게 아이고 바빠요 바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바쁠 일이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바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주셔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쁨을 주셔야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자다가 말씀에 감격이 돼서 깨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거예요?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꼭 컨템포러리한 찬송만을 해야 은혜가 받는다면 노땅들은 다 죽어야지. 예. 그런데 젊은 사람도 옛날 찬송, 오 이거 좋다. 예. 우리 김재희 목사만 해도 모르는 찬송이 많아요. 이거 알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이 다 복음성가 컨템포러리 불렀으니까 옛날 찬송 잘 안 부르죠. 그죠? 뭐. 그런데 부르니까 좋잖아요. 예.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더니나 동일하십니다. 메시아의 뿌리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지만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인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라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120문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큐티를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속속들이 깨달아오네요. 그렇죠? 복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할머니의 네. 남편이 음주 과물을 좋아해서 가산이 점점 기울어가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잘 섬기는 덕성을 가졌던 저희 증조모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의 할머니니까. 그러면서도 영감님을 보고 이 세상 재산을 보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일찍이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다는 저희 증조모님 이야기예요. 그 증조모님의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님의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영원하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이는 것과 물질을 위해서 보험으로 어딘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 주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위로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